자, 과연 이홍대 선수, 이홍대 주장은 어떤 경기를 보여줄 거예요? 또 단식 경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단식 선수를 후위로 좀 빼지 않을까. 네. 마지막. 예. 그래서 승부수를 던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대 0이 됐습니다. 최석규 선수, 요넥스 소속, 세계 랭킹 8위. 실려냈어요. 못하네요. 지금 약간 어딜 맞춘 건가요? 몸을 맞췄습니다. 몸을 맞췄나요? 아, 신승찬 선수가 미안하다는 제스처. 자, 백하나 선수가 나왔습니다. 팀 디펜스. 그대로 라인 아웃되면서 한 점을 냅니다. 팀 어택. 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받아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랠리가 길어지면 불리하죠. 유현정 선수. 아, 아웃입니다. 백하나 선수. 자, 아웃 되면서 한 선수를 다 소모하고 그냥 그 다음 선수를 소모하고 마지막에 단식을 기용했죠. 그렇게 되면은 체력적으로 좀 너무 손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네, 좋네요. 그 작전을 짜야 하는 이제 주장이 유현성 선수인데 본인이 뛰고 있어서 그렇죠. 네. 자, 공이영 선수를 내 보내니까 유현성 선수 팀 어택에서도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자, 김가은 선수가 들어왔네요. 공영 선수 통통통 참 잘 뜁니다. 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대로 아 이게요? 자, 이미 됐네요. 차로 끝내는 게 공영 선수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요. 랠리가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그렇죠. 유리한 건 김가은 선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이영의 강력한 공격. 마지막 힘을 모아서 네. 쏟아붓는 팀 디펜스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유영성 주장은 서승재와 최솔규의 대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이 보이죠? 그만큼 체력 안배를 많이 해놨겠죠. 그렇죠. 14대 12. 단식 경기는 30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 팀 모두 점수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한 점 차. 동점을 만드는 팀 디펜스의 최솔규. 또 팀은 편안해야 또 팀이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야, 서승재의 엄청난 스매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김원래 스매시 들어가네요.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19대 15. 차근차근 점수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팀 어택입니다. 이소희 선수 두 개 남아 있어요. 플라이트가 아이고 행운의 득점 안세영. 흔치 않은 장면이었어요.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선배들이랑도 경기하는데도
뭔가 순간순간마다 뿜어져 나오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커페이스가 네.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아, 야. 아. 자, 유연성 선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안세영. 선수들은 이 얼굴 표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경기 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 좋지 않나. 그렇죠. 자, 레전드와 레전드의 매치입니다. 오! 아! 주장과 주장의 싸움. 백핸드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네. 꺾었어요. 팀 디펜스 팀은 네. 골고루 선수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택은 이제 아 들어와요. 네. 뿌듯해하는 유연성. 김용 선수. 김가은 선수가 지금 4점 5점을 따고 있어요. 자 살려냈어요. 아 공용 네. 득점 성공. 깊숙하게 커트. 26-25가 됐습니다. 네. 자 최소규 선수가 나왔고요. 팀 디펜스 점수는 27-27 동점입니다. 사승재 스매시 들어갑니다. 드디어 역전에 성공하는 팀어택.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네 번째 네. 경기도 받아냈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소규 네, 영리하죠. 그렇죠. 28-28 네 번째 경기 30-29로 팀 어택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총 스코어가 3-1이 되긴 했지만 네. 5경기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번째 경기 아까 어택 팀에서는 그 작전을 한 네. 선수가 모든 플라이트를 다 쓰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예. 그런 작전을 좀 주의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